자, 바로 발토인제 이 거북이의 성지 이곳으로 왔습니다. 자, 코로나 이거 딱딱딱 지켜서 들어갑니다. 여기 지하인데 여기 되게 되게 분위기가 좀 색다르네요. 사장님 안녕하세요. 아, 네. 아, 네. 오늘 또 오랜만에 뵙네요. 네, 이거 남자들의 인사.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. 아, 오늘 오늘 네. 제가 그 귀한 친구가 네. 또 여기 사장님 또 데려다 놓다 해 가지고 아, 그렇죠. 준비를 해 놨죠. 좀 이쁘고 진짜 억소리 나는 애들로 준비 좀 해 놨습니다. 아, 제가 진짜 본 적 없는 친구거든요, 맨날. 네네. 그 맨날 인터넷으로 TV로만 봤던 친구인데 우선은 여기 2층에도 좀 다양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. 저희가 매장이 이제 네. 1층에 있고 여기도 사실 지하긴 한데 지하 1층, 지하 2층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. 네네. 좀 독특한 구조라 하고 여기 지하 1층에 이제 사무실 겸 물거북이와 물거북 용품들 피규어들 이렇게 다 진열을 해놓은 곳입니다. 우선은 여기 왔으니까 네. 물거북이들 한번 볼 수 네. 있을까요? 그렇죠. 뭐 바로 여기서 바로 보실 수 있는 지금 이 큰 거북이. 와. 이게 이제 다이아몬드 백 테라핀 콘센트릭이에요. 와, 이 친구도 지금 거의 이 정도면은 성체급 준성체 성체? 이거 성체죠. 와. 성체가 되면 이렇게 머리가 넉적해져요. 정말 신기하다. 네, 저는 이제 어릴 때 키워본 파충류 하면은 네. 그 대표적인 그 청거북이. 청거북이. 붉은기 거북이. 뭐 좀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, 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. 붉은 경우 이뻐요. 이쁘죠. 네, 이쁘긴 한데 어쩌다 이렇게 돼가지고 생태계 교란종. 네, 안타깝게 생각은 하는데 테라핀도 번식이랑 이런 건 엄청 잘 되는 개체인데 미국에서 막 엄청 많이 좀 잡아먹고 막 남획돼가지고 개체수가 줄었던 애죠. 이쁜 아이를 먹다니. 그리고 여기 와 진짜 다양한 친구들이 있는데 네. 혹시 이 친구는 우와 옐로우 마진드고요. 아, 옐로우 마진드. 네, 재패니스 폼입니다. 일본 폼. 네. 와, 진짜 여러분들 짱이죠. 거북이들이 제가 지금 많이는 사육을 많이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예전에 촬영했던 박스터틀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이 친구가 그 이스턴 아닌가요? 이스턴. 이스턴 박스터틀 구분하기 어려운데 바로 아시네요. 제가 이 친구만 알아요. 되게 이쁜 이스턴 박스터틀이고. 아이고. 유럽에서 이제 수입돼가지고. 네. 그래서 한 달 정도 지금 축양한 애들이에요. 아니, 되게 소심하게 뒷다리로 뭐 어쩌겠다고. 아이고, 이게 귀엽죠. 이런 친구들도 있고. 제가 사실 보러 온 친구들은 사실 이 친구들은 아닌데 온 김에 이쁜 친구들이 있으니까. 와우, 이 친구도 이쁘다. 플로리다 박스터틀. 와. 여기가 엄청 이쁘네. 보시면은 진짜 거북이 성지답게 지금 종류가 워낙 많은데 제가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그때 거북이 있고요. 오, 이 친구 거기서 봤었는데 부산에서 억소리 나는 것 중에 하나죠. 이것도 이 친구가 분양가가 혹시 어떻게 되길래요? 분양가가 처음에 저희가 올렸던 거는 거의 네. 한 5천 정도 네? 5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. 5천이요? 와, 이 친구가 그 제 거드테일에 거의 진짜 몇 마리를 합쳐도 이 친구를 못 따라갈 정도로 굉장히 고가종의 거북인데 이게 굉장히 희소성이 있어서 그런 건가 봐요. 그렇죠. 머리가 이제 동그랗고 그 노랗잖아요. 네네네. 그 황금색 그 같이 생겨가지고 골든 코인이에요. 이름이 황금 아~ 동전. 중국에서 얘네 데리고 있으면은 불을 쌓는다고 해갖고 인기가 엄청나게 좋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이제 눈 감고 아니 소원 비세요 빨리. 와, 이것도 뭐야? 얘는 네. 알비노가 봐요. 얘도 알비노고 핑크 벨리드 사이드 넥 터틀인데 얘는 배를 보셔야 돼요. 배가 엄청 이쁘다. 색칠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순해가지고 이렇게 들면은 또 얼굴도 옆으로 사이드 넥 얼굴을 사이드 쪽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만다고 해서 네, 그래서 사이드 넥입니다. 와, 우와. 네로 브릿지 머스크 터틀. 와, 근데 색깔이 저도 사실 네로 브릿지 한 마리 사육하고 있는데 네. 지금 이 친구는 조금 색깔이 좀 독특하네요. 사이즈도 엄청 커요. 이 친구가 이쁘지만 약간 포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, 잘 잡아야 됩니다. 이렇게 잡으면 안 되네요. 지금 화도 안 내죠. 와, 여러분들 진짜 거북이 성지야예요. 얘도 우와, 얘는 뱃목거북이. 뱃목인데 로트 네네. 아일랜드 뱃목거북이라고 그 전 세계에서 한 300마리밖에 없어요. 아, 진짜로요? 네. 그리고 뱃목거북 중에서 되게 작게 크는 거북이라서 이게 지금 거의 성체예요. 자, 그리고 여기는 또 스팟점이 굉장히 이쁜 친구인데 얘는 갤럭시 스파티드 터틀. 와, 스파티드 터틀 중에서 등에 이렇게 무늬 엄청 많은 애들을 갤럭시라고 얘기하는데 되게 좋은 종류예요. 이 친구를 제가 최근에 네. 입양을 하려고 했었던 바로 그 친구인데 와, 이 친구
굉장히 이쁘게 생겼네요, 진짜. 네, 핑크헤드, 오네이트, 다이아몬드 백 테라핀. 아까 처음에 보셨던 다이아몬드 백 테라핀 중에서 최상위, 국가에, 네. 최상위 목표죠. 네, 근데 얘도 또 지금 네. 한 장 정도 봅니다. 네, 제가 만 원. 그나저나 제가 오늘 보러 오고 싶었던 친구들 있는데, 네. 제가 그 친구들 바로 내려가시죠. 내려가시죠. 오시면 됩니다. 뭐야 이게? 일단 이쪽에 대형 사육장이 저희가. 우와 미쳤다. 이거 보기 힘든 거거든요, 여러분. 지금 여기만 해도 수백 마리의 육지거 고기들이 있습니다. 수입이 왔나봐요. 와 사장님, 근데 이 친구 멸종 위기 보호종에서 1급 아니에요? 1급인데요. 합법적으로 이제 수입된. 와. 대박이다, 진짜 엄청나게 큽니다. 좀 큰 거북이 쪽으로는 이제 알다보라랑 이제 갈라파고스 딴 거북이 그 친구가 있는데, 와 이 친구도 생각보다 진짜 엄청 크네요. 이만한 방사거북은 태어나 처음 본 것 같아요. 되게 신기한 거 보여드릴까요? 그리고 뭐가 있죠? 네, 앞에 잘 보세요. 뭔가 사람 표정 보실 수 있어요. 아 귀여워. 그 찍어놓으신 거 아니죠? 아닙니다. 뭐야 너. 얘도 방사거북이라고 합니다. 이거는 진짜 절대 못 구하는 그런 친구들인데, 이 무늬가 방사 무늬를 담았다 해서 방사거북이라고 불린대요. 야, 온 김에 거북이들 다 보여드릴게요. 이 친구는 이제 크림 레오파드 육지거북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. 그냥 레오파드 말고 크림이 들어가서 발색이 전체적으로 조금 하얀 친구. 아 이거 여러분들, 그 설가타라는 육지거북인데 이 색깔 왜 이래요? 얘는 아이보리 설가타라서 색깔이 네. 엄청나게 밝습니다. 와 그리고 등갑도 너무 깔끔하게 너무 이쁜데 아이고 소심해가지고. 와 이거 뭐예요? 얘는 체리헤드 레드풋입니다. 와 체리헤드요? 네. 어 근데 체리헤드 근데 얘는 좀 무늬가 좀 다른데요? 얘네들이 이제 브라질리언 체리헤드라서 하얀색 네. 무늬가 좀 더 있어요. 되게 이뻐요. 아 귀여워 어떡해. 여기는... 방금은 레드풋 본 거고요. 얘는 또 옐로우풋입니다. 색깔이 좀 옐로우 노랑노랑 좀 다르죠? 지금 여기 총 거북이 숫자 하면 대략 몇 마리라고 생각이 드시나요? 지금만 지금요? 딱 지금 현재로만 오늘 대략 600마리 정도 있습니다. 와 총 다 해서 네 잘 모르겠어요. 한 6,700마리 있을 거예요. 야 진짜 여러분들 들으셨죠? 이게 한국 최고의 거북이 거북왕이십니다. 감사합니다. 거북왕입니다. 끝이 없는데 제가 또 이게 귀한 친구가 있다고 해서 와 여기 있다. 이게 뭐야? 자 얘는 인도 별거북. 네 얘는 버마 별거북이에요. 별거북이 종류가 네. 두 종류인가요? 그렇죠. 별거북 종류가 세 종류 되는데 인도, 스리랑카, 버마인데요. 네네네. 그 중에 스리랑카는 인도랑 완전 비슷하게 생겼고, 아~ 인도랑 버마를 구분하는 딱 쉬운 거는 요 사이에 네네네. 인도는 이렇게 줄이 있는데, 버마는 요 사이 줄이 없어요. 아. 보시죠. 그리고 사장님께서 지금 팬케이크를 찾으시는데, 납작. 와. 이 친구가 팬케이크라는 이유가 이거잖아요. 그쵸. 팬케이크처럼 닮았다고 그래가지고, 이런 사이 틈도 좋아하고, 진짜 납작해요, 거북이가. 신기하다. 오, 뭐야. 만져보세요, 그리고. 말랑말랑해요, 얘는. 오, 배도 말랑말랑해요. 네, 그 틈에, 좁은 틈에 들어가야 돼갖고, 거북이가 말랑말랑해요. 와, 이 친구도 그 방사 거북이처럼 이렇게 방사 무늬가 있어가지고, 오, 특이하네요, 진짜. 얘가 얼마 전에 또 사이테스 등급이 올라가지고 엄청 귀해진 거북이입니다. 보호종 몇 급인가요? 1이요. 1인가요? 사장님 저 썸네일 좀 한 번만 찍어주시면요. 알겠습니다. 아유 여러분 유튜브 하지 마세요. 아유 사장님 저 한숨 좀 잘게요. 네 주무세요. 썸네일 좀 부탁드려요. 네 알겠습니다. 주무시나? 아, 계셨네. 어, 썸네일 됐어요? 아직 드대가지고 네, 자 좀만 더 누워 계시면 돼요. 사장님 지금 썸네일 5분째 찍고 계시는 것 같은데. 여러분, 여러분들 저 열심히 하잖아요.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지금 들어온 김에 지금 바로 찍어보자면 이 동해르만 친구들이에요. 이 친구들은 지금 소리 들려드릴게요. 거북이 ASMR. 지금 바스락바스락 들리는 소리가 지금 거북이 친구들이 다 밥 먹는 거거든요. 아 미안하다 이게. 자 여러분들 이제 거북이는 이제 the end 이제 끝입니다.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쁜 친구들이 많아요. 어이구 아이고 이쁘죠 여러분들. 제가 에피솔로스라는 친구를 지금 사육하고 있고 또 시그니토스라고 좀 비슷한 친구들 있는데 이 친구는 데프란사라고 하는 친구입니다. 그리고 여기 특이한 친구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봐드릴까요? 네 살짝 해볼게요. 어이구 이 되게 이쁘다. 얘는 루시스틱 킹고람 모니터입니다. 와 여러분들 이런 친구들도 있네요. 역시 태사관을 고 생물만 타고 오, 이 친구는 이제 유로메스티스 중에서 이제 토마시라고 꼬리가 이렇게 안 들맞은 친구입니다. 이 친구는 또 야채를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오 가만히 있는데
와 얘는 되게 통통하다. 이 친구입니다. 아이고 귀엽죠? 얼굴은 약간 딱 봐주면 거북이상인데 배는 통통하고 꼬리는 이렇게 앙증맞은 도마뱀입니다. 어 뭐예요 이거? 사장님 썸네일 한 마디. 조금만 기다리세요. 거의 다 찍었어요. 지금 각도가 안 나와서 그래. 아하, 잘 나온다 썸네일.